안녕하세요. KPJ 프로 이형준입니다. 오승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3승, 또 매치 플레이에서 2승 하셨는데 어느 쪽이 더 플레이하시기 좀 더 편하세요? 매치 플레이는 1년 중 한 번 있는 시합이고 나머지는 다 스트로크 플레이인데 매치 플레이에서 2승을 한 거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매치 플레이가 저한테 저 맞는 것 같아요. 경기 방식이 좀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좀 제가 하는 플레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게 실제 시합 때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결과도 다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번 우승을 하셨단 말이죠. 비결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? 글쎄요. 그냥 좀 스타일이 공격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게 또 시합 매치 플레이 시합 때 잘 맞아 떨어져서 잘 되는 것 같아요. 딱히 다른 비결이라고는 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크게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그 경기 방식이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. 한국 오픈에서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높은 성적을 못 내는 것 같은데 어떤 뭐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? 한 올해까지 하면 여섯 번째, 일곱 번째 출전을 하는데 한 번도 좋은 성적을 내본 적이 없어요. 코스가 좀 어렵고 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안 맞아요? 어떤 점에서 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? 우선은 거리도 제가 좀 장타 쪽도 아니고 그래서 거리도 좀 길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린에 공을 세우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버디 찬스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스코어 줄이는 게 좀 저한테는 많이 힘들었던 코스인데 이제 지금 요즘에는 또 샷도 괜찮고 이제 퍼트감도 나쁘지 않아서 올해는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어렵나요? 진짜? 저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. 거리 좀 장타 치시는 분들한테는 짧은 코스라고는 하는데 저한테는 좀 긴 코스로 항상 각인이 돼 있어서 특히 쇼트홀도 좀 길어서 난이도가 좀 많은 걸로 저는 항상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.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코스 어디? 사우스케이프? 우승하셨다. 아무래도 우승을 했으니까 좋은 기억밖에 없으니까. 좀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벌써 다섯 번째 우승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투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 KPGA하고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은 샷과 멋있는 장면들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